사실 제 취향은 없는데 이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꽂히면 자주 들을 것 같아요. 네. 슈퍼주니어 같아. 어, 맞아. 아. 이미지가 이렇게 맞는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얼굴형은 아닌 것 같아요. 춤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군무 느낌이 아직 안 나가지고. 여기요. 남주혁 씨 닮았네. 안녕, 我係 Mira。 咁最近咧，喺香港人氣急升嘅 Mira 咧，再次開 show。咁先前喺頒獎禮上面咧，姜濤曾經話過，希望香港嘅歌手咧可以再次成為亞洲第一。咁如果 Mira 喺歌舞藝都相當出色嘅韓國出道嘅話，唔知韓國嘅大眾有啲咩反應咧？咁而家咧就等我訪問下啲韓國人啦。佢哋似邊個地方嘅明星咧？台灣、台灣、日本、台灣，약간태국도있는거。佢哋似邊個年齡層嘅偶像？20대 초반 노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케이팝이랑 비슷한데요. 저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좋은 것 같은데. 난 보통?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냥. 꽂히면 자주 들을 것 같은. 그러면 여기다 그들이 삐에더의 한국 남团呢? 슈퍼주니어 같아요. 어, 맞아. 좀 멤버가 많고 그래서 그런가? 네. 그런 분들 생각나는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세븐틴 막 그런 그 2PM. 엑소? 몬스타 엑소? 아. 약간 노래 같은 네, 게 맞아. 엑소. 이미지가 이렇게 맞는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미라의 한국 출도 허무하게 빠홍래? 그냥 외모 때문일걸요? 뭔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얼굴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촌스러운 것 같은데. 좀 외국이라는 그룹 때문에 좀 화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워낙 다른 아시아권 잘 받아들이는 쪽이 아니라서 일본이나 중국 그룹이 한국에 와서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노래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을까요? 일단 한국 아이돌은 칼군무가 중요하니까. 칼군무, 즉 도군무, 이시자의 지호지 관도양감 쟁차에게 관태무도 강구자의 团队의 합작과 력도 控制. 난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춤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군무 느낌이 아직 안 나가지고 뭐 아니면 본인들 캐릭터 성격이 있으면 그런 걸로 좀 뜰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 다 취향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나쁘지 않네. 아무래도 한국은 좀 칼군무 이런 맞죠. 것도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거랑 조금 안 맞지 않을까. 네, 칼군무다 딱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지금 Mira 演唱會費炒到高達 23만 港幣. 如果你是粉絲的話你會不會買票入場看呢? 돈이 많으면 가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3천만 원은 좀 네. 그럼 보러 가겠다. 너무 오버하지 않아요? 3천만인데요? 돈이 있다면 네. 혹시 한국인 又 認識現在哪一些 香港 明星? 홍콩? 잘 모르겠어요. 중국? 왕대? 왕다루? 누구세요? 아니요. 중국은 샤오잔이나 이런 분, 왕이보나 이런 유명한 분들. 저는 외국 배우들은 잘 몰라서. 성룡? 장국영, 유덕화. 跟住落嚟我仲揾咗韓國男團 Big Four 嘅前成員黃奇天。咁而家佢咧就同三位韓國嘅專業導師開啟咗一個 YouTube channel 叫做 Ham Clue。咁佢哋嘅 channel 咧係專做韓國歌手或者偶像團體嘅一啲 reaction 影片或者係評論。咁另外都揾到一位韓國嘅 vocal trainer金盛恩老師，佢曾經出現過韓國選秀節目 Produce 101，佢同時係 BTS、 Twice、 孫美、請下等等藝人嘅聲樂老師。咁我哋就睇下呢班專業人士對 Mira 嘅表現有啲咩睇法啦。 Ham Clue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의 보컬 트레이너 김성은입니다. 네, 정말 대박이었고 너무 재밌고 참신하고 본인들의 어떤 색을 추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구나. 전반적으로 컨셉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가 확실한 것 같고 댄스 브레이크 때는 더 다양한 동작들을 많이 선보이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나온 래핑도 어우러졌던 것 같고 요즘 K-POP들 보면은 다양한 컨셉이랑 기획이 복잡해서 이해되기 어렵거나 하나가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좀 일관적이라서 좋았어요. K-POP스러우면서도 홍콩의 문화를 잘 담아낸 퍼포먼스 비디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멋있고 다만 이제 한국 많이 쓰지 않는 색감이긴 해요. 카메라 장비들이 그래서 가까이 들어와서 멤버 한 명 한 명 한 명을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런 데서 어떤 얼굴에 스토리에 맞는 드라마가 있고 연기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이제 워리어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는 퍼포먼스 씬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성이 좀 케이팝과 달랐다. 춤도 동작을 멤버끼리 딱딱 맞춰야 되는 칼군무라는 게 있죠. 사실 메인스트림은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팀의 그룹으로 하나의 색깔로 같이 있으면서 칼군무로 동작이 멤버가 다 똑같이 탁탁탁탁 맞는 거. 누가 하더라도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윤, MVG하고 어디면 뱅가 미러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로케이션을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더 다양한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퍼포먼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개인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춤의 중독적인 어떤 동작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보이진 않았고 파워풀하게 쳐야 되는 동작들이 분명히 많은데 저는 이제 춤적인 부분이 아직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좀 더 세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드라마를 더 집어넣고 이 노래에 맞게 좀 더 강한 톤을 만들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제안을 했었을 것 같아요. 또 12명의 멤버가 색이 다 달라가지고 되게 재밌는 멤버 구성이고 홍콩의 아이돌이라고 했었을 때 상상과 되게 달랐어요. 정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국민 아이돌로서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에 계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저도 팬으로서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거에게 살릭 허머이 생활 한국의 인잡상래? 아우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기대 이상이었고 근데 한국은 그게 있어요. 대형, 중형, 소형 회사들마다의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형 기획사에서 맞는 게 그거는 이제 한국 시스템 때문에 달릴 수가 있는 거고 스타일의 문제예요. 걱정이 되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에요. 이미 어떤 춤의 선이라든지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패턴이 있어요. 한국의 연습생들은 되게 플렉서블하거든요. 되게 여러 장르의 여러 스타일의 곡을 받았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가능한 멤버가 있고 적응하기 힘들겠다 뭐 그런 멤버가 있었어요. 또미러가 빙어 생윤 내가 여기서 막 연주하나? 머리 길었던 그 묶은 사람? 네, 묶으신 분이 제일 눈에 좀 띄었어요. 저도요. 개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광고실 약간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이분은 홍콩에는 예능으로 나오셔도 인기가 되게 많겠다. 가운데 맨 처음에 딱 나오신 분 잘생긴 분 있었어요. 쿵쿵투? 그분이 일단은 퍼스트 픽이었어요. 뮤직비디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세컨 픽은 2단 그 한국에는 공룡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룡상, 즉 恐龙상, 指 五官立体深邃, 温柔但性感并存, 充满男性魅力的奖상. 而 恐龙上的代表艺人分别有 孔刘, Super Junior的东海, BTS的 Red Monster, 和演员金宇彬. 보면 볼수록 멋있더라고요. 好啦，啱啱做完訪問，咁大部分嘅韓國人咧，其實都估唔到佢哋係香港嘅歌手，但係覺得佢哋嘅顏值咧都唔錯嘅。至於喺實力方面咧，因為韓國人本身係比較注重喺刀群舞，咁所以佢哋喺睇男團跳舞方面嘅時候咧，就會比較嚴格。對於佢哋嚟講咧，暫時 Mirror 嘅舞步咧，就未去到佢哋心目中嘅嗰個標準。如果要喺韓國競爭嘅話咧，可能會有啲難度嘅。咁所以如果 Mirror 咧喺舞步方面咧，可以再增強自己嘅實力嘅話咧，就可以大大提高佢哋嘅競爭力啦。點都好啦，香港而家有屬於自己嘅偶像男團咧，其實真係覺得好開心、好光榮啦。希望大家可以一齊支持 Mirror， 一齊見證佢哋嘅成長。今日嘅訪問咧就到呢度啦，亦都要同大家再見，拜拜。